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11월 취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 마지막 교육입니다. 옥살산 흘림처리용 옥살산을 용액을 만들고요. 그리고 월동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달된 조교 우리 손상호 선생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작업하실 거죠? 물, 네, 물 1리터. 네. 1리터. 예, 옥살산 75g. 네. 그리고 설탕. 그리고 1kg. 설탕 1kg. 네. 조교 좀 부탁드립니다. 저게요? 네. 이거 물 잘 해야지. 네, 물. 네. 물 1리터. 팔팔 끓인 거죠? 라면 끓여 먹을 물 아니에요? 그래서 됩니다. 아, 좀 부족하네요. 네. 아, 이 정도면 되겠죠? 네, 1리터 정확하게. 네, 네. 30g. 30g 오버됐어요? 네. 정확하게. 와, 진짜 정확합니다. 네, 2g, 3g 오버됐어요. 자, 그리고 옥살산 75g을 재시고요. 또 0점 맞춰요, 0점. 오, 장갑 끼신 분이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수저로. 덩어리져가지고, 네. 좀 어설프신 것 같은데. 75g. 75g. 색깔이 막 설탕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 76g. 76g. 1g 얘기했거든. 네네네. 네, 오케이. 75g. 그러면은, 물에다가 조심해서 넣으시고, 네. 얘도 다 털어 넣으세요. 여기, 저울에 있는 거. 76g. 손으로 잘 탁탁 해서. 76g. 네, 뒤에. 넣고, 여기 이제 네네. 잘 넣으세요. 잘 녹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녹으면은 이 밑에 이제 앙금식으로 가라앉아요. 잘 녹이세요. 다 녹았네. 다 녹았어요? 네, 네, 물이 뜨거우니까 금방 녹았는데. 그럼 설탕을 설탕 1kg. 네, 네. 설탕 1kg. 1kg 맞아요? 네. 백설 설탕이네. 네. 백설 공주 설탕이네. 1kg. 네. 달아보죠. 실제로 만나는지. 어, 이 정확성. 아, 1kg 되는데. 네. 정확. 오, 얼추. 그거 부인하면 안 돼. 98. 980. 어, 이거 안 맞네. 1kg 부족한데요. 네. 아니, 너. 국가가 인정하는 건데. 저게 뭔가? 자, 잘 녹이세요. 네. 980이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g. 2% 차이 납니다. 네. 그게 더 가져와? 그냥 하죠. 네. 아니, 괜히 재서. 그냥 1kg니 하고서. 이거 해야지, 그걸 왜. 믿지를 않고선 소자 결정하신 대한민국 인정하는 건데. 공인된 거 아니야, 공인? 천천히 지어, 천천히. 이제 파티병 가져오고. 미리 설탕을 물을 타서 옥살산을 놓은 거랑 지금처럼 옥살산을 먼저 타고 설탕 놓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농도가 아니지. 농도는 미리 맞춰서 넣게 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편한 내가 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반대로 돌려. 아, 추워요. 빨리 하세요.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네. 회장님 추워가지고 고생하시네. 벌벌 떨잖아요. 절대 안 추워. 어, 절대로 안 추우세요. 영하 30도에서도 군대 생활하는. 오, 영하 30도.
어디 얘기를 하십니까? 68년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68년도. 40년 전. 아, 그때 군 근무 나갔는데 거의 다 녹았나요? 네. 방 오케이. 신고. 자, 그러면 깔때기 이용해서 페트병에다 넣으세요. 물 넣은 거 아니야? 다 넣었습니다. 아, 그 좀 식은 다음에 넣지? 뜨겁지 않아? 안 뜨거워. 다 식었어요. 네, 다 식었어요. 네. 바로 이거. 아니, 잘 할 수 있게 잘 구워. 손 좀. 아니, 잘 구워. 내 손 일으키지 말고. 손 일으키려고 그래? 천천히 그만. 마지막에 더 흔들어. 그거 그냥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봐. 그거. 그렇지. 말귀를 잘 알아들었는데. 지금 설탕 980몇 그램. 얘도 한번 용량 재보죠. 몇 그램 정도 될지. 저울로 한번 재보세요. 네, 물론 병 목에 있지만. 몇 그럼 되죠? 와우, 2kg 나오네요? 그죠? 이게 되니까 일대가 다 그대로 반영됐네요. 네네, 그대로 다 반영. 무게는, 아, 무게는 변화가 없구나. 네. 그죠? 이 뭐라고 하지? 부피. 부피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도 무게는 변화가 없구나. 뭐 잘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하면은 한전시들 네.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이거 언제쯤 이용하죠? 2주 후에 한 12월 중순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옥살산 마시지 말 것 이런 거 안 써놔도 돼요? 단거 이렇게 하면 되죠. 단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영어로 뭐 단거 있잖아요. 단거. 아. 오, 센스쟁이.